먼저 센터를 꼽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프로듀스 시리즈를 보면 투표를 하잖아요. 그래서 플라파이브 분들도 투표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 장인분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뭐 촬영을 어느 정도 진행하셨을 테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인들 만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어디까지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아이돌이 갖춰야 할 덕목과는 많이 벗어난 장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방송 횟수로 따지면 1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게 타성에 젖어 있고 안 해본 게 사실 없고 경험을 해봤다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또 아직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, 새로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을 그리고 진짜 약간 그 매회마다 약간 성덕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존에 방송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보고 있고, 또 일단은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투표는 저희가, 장인님께서, 장인어른께서, 네, 그 장인어른, 뭐라고 해야 되지? 장인어른께서 퍼포먼스, 그 미션에 센터를 뽑아주시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또 방송이 되고 또 시청률의 흐름대로 하다 보면 정말 일을 더 크게 한 것이 네. 점점 벌리는 게 판벌려니까 생방으로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. 처음 듣는다. 네.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예, 국민 투표하겠습니다. 예. 사실 저희가 이제 JTBC2라는 얘기는 건 해가 정해져 있는데요. 잘 되면 좀더 하지 않을까? 투표도 할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TV로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되셨잖아요. 근데 혹시 외면에서 TV로 넘어오면서 뭔가 제약을 받는다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김영희 씨 명예 졸업한 뒤로 혹시 추억에 남는지 개그우먼 분들 중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왜 예능에서 이렇게 JTBC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, 아, 요건 좀 그렇다는 게 이제 제가 19금을 제대로 마음껏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, 예, 제가 뭐하라면 자꾸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시니까 아마 웬 예능에서 보시던 안현미의 모습은 아마 보실 수 없지 않을까, 예, 이런 아, 생각이 근데 듭니다. 놀랍게도 저희가 만났던 장인분들 가운데 안영미 씨가 무릎을 꿇고 양손 엄지를 들게 했던 분들이 계세요. 지금 근데 그게 어느 수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 계속 조정 중이기 때문에 네,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그리고 또 없습니다만. TV로도 나오고 네. 외부로도 또 나옵니다. 예. 네.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네. 짧은 클립으로 아마 짧은 클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. 안현미라는 모습은 정말 웹예능에서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예, JTBC2에서는 그 많이 웃고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고 뭐잘 되겠죠? 방송 그래도 많이 예, 나가시겠죠? 그럼요. 안현미보다 더센 장인들도 만났는데 안영미 씨가 혀를 찰 정도의 장인분들 만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웹에서 시작했던 예능이 이렇게 TV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이제 없잖아요. 그런데 일단 JTBC2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, 네, 저희가 이렇게 표방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자체가 가능했던 것 같고,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심의와 아까도 봤지만 편집과 이제 저희도 전쟁하는 중입니다. 네. 5회 멤버는 우리 전 주장께서. 네네. 아직까지는 주장인데요. 제 5회 멤버보다는 이 판벌려 멤버들 중에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멤버가 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멤버 단속부터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신용이 굳어지면 그다음에 또 다른 멤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프로에서 또 트롯 프로에서도 우리 또 개그맨 후배님들도 많이 선을 보이고 지금 장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는 후배도 있지만 좀안 보이는 데서 끼 많은 후배들 많이 알아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나가려고 하는 두 명을 잡는 겁니다. 예.